안녕하세요. 프로 괴롱러입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그 케이스 리폼하기 기억나시죠? 그때 그 꽃으로 만들었던 것도 예뻤는데 다른 걸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비즈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거, 이거 색깔 섞여 있는 거. 이게 약간 3mm인가 보다. 3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같은 사이즈인 노란색 주황색이 여기 없어서 제가 추가로 섞어서 사용하려고 얘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선 섞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랑 똑같이 여기 이 솔트 재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끝부분 영상이 날아가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낚싯줄을 우선 솔트레지에 통과시키고요. 그러면 왼쪽 낚싯줄, 오른쪽 낚싯줄이 생기는데, 왼쪽 낚싯줄에 비즈 3개 통과시켜 주시고, 오른쪽 낚싯줄에도 비즈 3개 통과해 주세요. 이때 비즈는 전부 색깔이 다르면 다를수록 더 예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양쪽에 3개씩 넣었으면 비즈 하나를 더 준비해서 교차해 주세요. 한쪽에 2개씩 넣을게요. 한쪽에 2개씩 넣고 한 개로 교차. 자, 이번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 교차한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왼쪽 낚싯줄에 비즈 2개 통과, 오른쪽 낚싯줄에 비즈 2개 통과한 후에 하나를 더 준비하셔서 교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해 줄게요. 사실 무한 반복은 아니고 다른 솔트 레지에 닿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은가요? 끝까지 다 왔습니다. 끝에서 그냥 매듭지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차시킨 낚싯줄로 마지막에 넣었던 세 개의 통과 이쪽 낚싯줄로 여기 통과시켜주고 아까 교차한 것까지 통과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쭉 최대한 잡아당겨서 묶어줍니다. 좀 튼튼하게 매듭지어지기 위해서 한 3번 해주세요. 3번. 세번 하고요. 그냥 잘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비즈에 통과를 시켜서 잘라주시는 게 더 보기가 좋아요. 제가 너무 빵꺼서 옆에 구멍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잘 찾으면 들어가십니다. 되셨으면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러면 알록달록하게 엄청 완성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이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낚싯줄을 추가로 연결해서 꾸미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완성한 게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싯줄 하나를 더 준비해서요. 지금 시작이라고 적혀있는 형광 연두색의 낚싯줄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럼 양쪽에 낚싯줄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 원하는 색깔의 비즈를 하나 준비해서 그 비즈를 방금 넣어준 보라색깔 낚싯줄에 모아서 통과시켜주세요. 모아서 통과시켜주고 이 낚싯줄을 다시 똑같이 교차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비즈를 하나 준비하셔서 여기를 통과시켜주세요. 얘도 같이 통과시켜주시고 교차된 거에 얘도 같이 교차시켜줍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만든 휴대폰 케이스가 완성됩니다. 낚싯줄을 더 준비하셔서 여기 시작했던 비즈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나 한번 써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낚싯줄을 이렇게 처음 교차한 부분에 넣었죠? 다시 모아서 통과시켜줬어요. 저는 은색깔 일부러 눈에 띄라고 은색깔로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교차된 부분을 교차된 비지에 또 이 낚싯줄도 자, 여기까지 완성된 상황일 때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넣은 낚싯줄을 보라 색깔로 제가 그려놨는데요. 여기 왼쪽에는 이미 매듭이 하나 있어서 매듭 찍기에는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낚싯줄 하나를 이쪽으로 꾸역꾸역 통과를 시키고 여기서 매듭 지어주세요. 매듭 지어주시고 옆에 있는 비즈 조금 통과. 옆에 있는 비즈 조금 통과시켜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까 비즈가 너무 작아서 낚싯줄이 잘 안 들어가는 거 좀 씨름하다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이 밝지 않아서 이게 아,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제가 또 사진 찍어서 첨부할게요. 이렇게 저는 아까 이제 더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은색 비즈를 가운데 다 넣어주었더니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까요? 이런 무늬가 되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드시길 바랄게요.